상어가 가재한테 물렸네. 안녕하세요. 전 정찬우입니다. 오늘은 제 고민이에요. 야, 이거 제 절친 때문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제 주위에 이런 대박 멋진 녀석이 있다는 게 저도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 185cm의 키에 조각 같은 얼굴. 몸에는 초콜릿이 6개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배우입니다. 남자 배우! 저랑 친하다고 하면 다들 야, 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훤칠하고 반듯하고 젠틀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좀 얘가 좀 이상해요. 배우면 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작곡을 만들어요. 아, 자작곡이요? 자작곡. 지난번에 함께 캠핑을 갔는데 이 녀석이 분위기를 띄우겠다면 노래를 하더라고요. 잘생긴 얼굴에 맞는 팝송이나 발라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작곡이라며 노래를 부르는 게 상어가 죽었네 그래서 건졌네 뭐야 상어는 세 마리 가재는 아 누군지 알겠다 두 마리 아 있어 상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니 지금 지어내는 거죠 진심입니다 아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 고민이에요 아 예예 그렇죠 지가 키우던 철갑상어가 죽어서 즉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만든 노래래요 문제는 녀석이 2년째 매달리는 미완성 곡이다 여러분 아세요? 친구랑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혔는데 친구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 차라리 유턴을 할걸 그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딸랑 이 한마디에 이 잘생긴 녀석이 영감이 영감이 떠올라서 떠올라서 자작곡을 만들었어요 어머. 제목은 차라리 유턴을 할걸 그랬어 아이 말도 안 돼 뭐야 차라리 유턴을 할걸 그랬어 알지도 못한 일인데 불러줘봐요 못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차라리 유턴을 할걸 그랬어 얼마나 빨리 간다고 여기까지만 만들었대요 그 뒤를 못 만든 거예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대로 곡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발 누가 이 곡을 좀 완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돌아버릴 거예요 제 고민 아 정말 최고의 인기남인데 미완성곡이 있어요 예. 네. 얼마나 미완성 중입니까? 지금 한 네 소절 정도 나왔는데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 왜 그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친구가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아 진짜예요? 진짜네. 에이 설마 그럼 철갑상어 해보 철갑상어 노래 좀만 불러줄게 이따 쭉 불러줘 기타 갖고 와서 이따 쭉 불러줄 텐데 아마 정말 철갑상어를? 네, 네 기타 가져왔어요 기타 가져왔어요? 네. 노래 불러보시 갑시다 그럼 그래요 일단 안 들어봐야지 그래. 아 그거 본인 기타예요? 예예 아 기타도 있고 따로 잘 치나 봐요 기타 18년 정도 18년 기타 쳤는데 기타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쳤는데 코드를 몇 개 못 잡아요. 그래서 진짜예요. 곡을 만드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18년 동안 코드가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노래 패턴이 다 똑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가 연못에서 철갑상어랑 가지랑 키우고 있었는데 예. 아, 오, 집에 연못이 있어요? 아 집에 연못이 있어요? 아, 집에서 키운 게 아니고요. 네. 사무실에서 키웠어요. 아, 네. 사무실에서 키웠어요. 아, 사무실? 네. 근데? 근데 가재가 상어를 집게로 죽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연못에 앉아 있는데 마침 기타가 있어서 기타를 잡고 바로 나온 노래입니다. 아 바로 나온 노래요? 그 노래입니다. 노래가 이 노래인 거지 예, 지금 불러주신 예, 예. 노래. 자 연습 좀 할게요. 어떻게 18년 기다렸지? 저기 뭐 상어가 가재한테 물렸네 그래서 죽었네 그래서 건졌네 두 마리 가재는 세 마리
당신은 뭐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차라리 유턴하지 걸 그랬어. 그러니까 미안성 부분까지. 제목이 좀 틀렸는데 차라리 유턴을 할 걸. 차라리 유턴을 할 걸. 아, 그래서는 빠지고. 그래서가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얼마나 빨리 간다고.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알지도 못한 길인데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부턴 버스 전용차로 어, 좀 더 만들었어! 한 점! 이 길에 과연 유턴이 있을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 좀 그 뒤로 좀 만들었는데요? 차라리 이 자리에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내가 소주를 한잔 같이 먹었는데 이 친구한테 얼마나 특이한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친구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어릴 때부터 특이했죠? 코엑에 가서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깡패분들 두 명이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상우 씨한테? 네. 그냥 맞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왜 돈이 얼마가 있었길래 맞았냐. 50원 있었대요. 근데 상우가 좀 특이한 게 그런 사람한테는 10원짜리도 아깝다. 자기는 그래서 안 준다. 아니 그럼 50원 주고 말지 왜요? 경황이 없었어요 또. 맞느라고? 경황이 없었네. 유턴송 들어봤어요? 아,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상어 노래는 들어봤어요. 사실 유턴송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상어 노래는 옛날에 그 노래방에서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눈물 흘리는 적도 봤어요. 상어 노래 부르면서? 아, 정말 되게 아끼면서 키웠나 봐요, 자기가. 정말 진심일 때 진심으로 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도 그때 슬펐기 때문에 만든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때 거고. 그때 그거는 상어를 좀 좋아도 했지만 제 노래가 슬퍼서 감정에 차였거든요. 아까 없지만 예. 뒤에서 좀 들어보셨어요 노래? 이거를 제가 어떻게 완성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고 왜 나왔나 했어.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요. 예. 예. 자, 코드가 또 있어요 제법. 네. 제법.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괜찮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셋.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알지도 못한 길. 아니야, 지금 키가 안 맞아.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얼마나 빨리 간다고. 어떻게 한 번 들은데 다 알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부턴 버스 전용차로 를 타고 가야 돼. 이 길의 끝엔 유턴이 있을까? 있을까?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좋죠. 노래 좋은데요. 예. 좋아요? 예. 여기까지는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해요? 여기까지는 완벽한 것 같아요. 완벽해요? 예. 그게 음정만 잘 맞으면 진짜 완벽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태화가 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뭘 이렇게 좀. 아 너무 나 멋있어. 때로는 비턴이 나올지도 뭐 이렇게 좋은데요 노래? 아 노래 좋은데? 예 좋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따라띠라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 파트하고 때로는 비턴이 나올지도 나는 했어요. 따라라 뚜루루 한 다음에 다시 A가 아 저게 네 개 돌아가니까 뚜루루 뚜루루 어디다 끝나면 될 것 같아. 네, 그냥 뒤 엔딩만 그냥 따라라 따라 띠띠띠 이렇게 끝나죠. 수는 없는 거지만 따라라 따라 따리랑 올리든지 없는 거지만 아, 없는 거지만 뭐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아, 없는 그래서... 거지만 올리는 게 좋아요. 아. 올리는 게 좋아요. 아, 내리는 게 좋은데 어, 개인적으로 예. 어, 고집이 또 있어요.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장우 씨의 인생을 위해서 한 소절씩 지어줍시다. 그러니까 때로는 맞으면... 비턴이 나올지도 때로는 무모시 나올지도 아, 이렇게 가요. 아, 어렵더라도 터널이 나올지도 아, 터널이 나올지도 아, 그래. 터널이 나올지도 터널이 나올지도 어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법 유턴만은 절대 너무 안 길어. 불법 유턴만은 절대 안 돼. 불법 유턴만은 절대 안 돼. 아이유도 하나만 마지막 어. 마무리를 젖어봐요. 나는요 유턴이 좋은 걸 나는요 유턴이 아이유. 좋은 걸 아이유 나는요 나는요 유턴이 좋아. 자, 오케이. 차라리 유턴을 할 걸. 네. 왕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음악 주십시오. 와, 봐주셨다. 김현석 씨가 살렸어.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다 어깨 동무하세요. 얼마나 빨리 간다고 차라리 유턴을 할 걸 그랬어. 알지도 못한 길인데 때로는 비턴이 나올지도 턴이 좋아.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부터 버스 전용차로 이 길의 끝엔 유턴이 있을까. 다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노래 저작권은 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포기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고민이 해결된 적은 참 아, 이 친구의 이 작곡 활동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작곡할 거죠? 이런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예 이제 자주는 안 떠올라요. 네. 어쨌든 떠오르면 또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고민은 계속 이어집니다. 고민이라고 생각하죠. KBS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